Josephine. 고석정 주차장입니다. 바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산행 코스를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니치 보석정이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능비봉에 있는 능비 5층 석탑입니다. 두엉사 조금 지나서 준비를 안 해가면 놓칠 수도 있어요. 능비 5층 석탑을 들렸다가 금오정 전망대 갔다가 금오봉에서 그래요. 이리 타고 내려오다가 작년 겨울에 간 보리사 쪽으로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이리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대략 4시간 반, 5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도 모르게 와이 존다 했는데 숲에 오면은 피톤치드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딱 정답이네. 오늘 이 길은 경사가 그리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참 편합니다. 마지막 능비곡에 그 주변에만 조금 오르막이고 나머지는 거의 평지에 가깝습니다. 10분 가까이 올라오면은 여기가 실질적인 등산로입니다. 부엉사 방향 출발. 아따 좋다. 거기가 실내. 약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완전 힐링길입니다.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계곡입니다. 계곡물이 그리 많이 흐르지는 않는데 소리가 딱 듣기 좋습니다. 요 안에 가서 과일 하나 먹고 합시다. 요 한 10분만 올라가면은 부엉사 놓을 것 같아요. 방금 이 계곡을 건너고 이제부터는 조금 오르막입니다. 1.3km 왔고요. 2.7km 남았으니까 약 3분의 1 정도 왔네요. 한 30분 정도 오면은 또 계곡을 가로지르는 데크 계단길이 있습니다. 신우대 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우대가 있는 데는 사람이 산다는 곳입니다. 여기 지나면은 아마 부엉사 절이 놓을 것 같아요. 뭐 안 봐도 책입니다. 진짜로. 짠! 이야, 내가 이리 똑띠다. 너 여기 온 지 한 10년 넘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진짜로. 간센보살 부엉사 절 살짝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하고 가야죠. 이리는 임도로 해서 올라오는 길 같습니다. 절의 역사를 알려면은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무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 안내를 해라 네가. 산승각입니다. 킬로미터 현재 고도 280m입니다. 트랭그리 등산 배지 획득을 축하합니다. 오 예. 능비봉에 트랭그를 인정을 해주네요. 약
한 50분 하면 되는데 뭐 쉬기도 쉽고 한 15분 정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부흥사에서 약 한 150m 여기 올라오면은 오른쪽 방향 이 방향 한 약 200m 가면은 정말 잘 생긴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여기가 능비봉 5층 석탑입니다. 아, 또 잘생겼다. 아, 이 탑은요, 남산에 있는 유일한 백제 모양을 한 탑입니다. 그리 뭐 썩 뛰어나진 않지만은 날렵하고 잘생겼습니다.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멋있다! 이게 큰 능비 절투였답니다. 탑 받침돌로 보니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금오정입니다. 1시간 40분 걸렸네요. 그러면은 뭐 1시간 1-20분 하면 옵니다. 참 많이 왔다 여기. 금오정을 소개합니다. 아따, 하늘 좋다 진짜. 토암산 방향입니다. 경주의 최고 높은 봉우리 통일전. 이 가을에 은행나무 길이 참 예쁘죠. 금오정에서 남산 정상에 있는 금오봉까지 약 한 30분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편길로. 길은 좋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경주라는데 금오정에를 아마 안 와봤답니다. 세상에. 가는 길목에 상사바위 잠시 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하고 추억이 있는 데인데 일단 조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 한번 해보세요. 토암산. 토암산에 올랐으러. 금오봉 정상 500m 전에요. 왼쪽으로 여기 지암곡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금오봉아, 삼릉 금오봉. 내가 딱 막 털목이다. 오, 예. 트랭글이 등산 배주 획득을 축하합니다. 요 위에가 4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2시간 25분째 운동 중이며 여기 다시 삼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은 삼릉 가는 길입니다. 상선암 해가지고 삼릉을 가고요. 좌측은 이제 다 왔습니다. 바로 여기가 금오봉입니다. 금오봉 방금 알림도 울렸고요. 금오산 도착입니다. 이 금오산은 전국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구미 금오산, 여수 금오산, 여기 국립공원 경주 금오산, 여기 금오산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약속골입니다. 이 찍지는
이는 고이봉 방향입니다. 이 주변에서 금오봉보다 더 높은 산이 보이산이 보이봉입니다. 용장마을 참 코스가 좋죠. 저희들은 내려갑니다. 큐! 이는 그 멋진 탑이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조망 좋다. 알바 산행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동일점보다 오른쪽 무량사 쪽입니다. 내가 보니까 왔던 금오정입니다. 금오정 북중능선 전능선을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리사 쪽으로, 보리사 말고 옥룡암 쪽이든지 하여튼간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미안해요. 금오봉에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왼쪽은 아까 올라온 금오정입니다. 금오정이고 금오정에서 내려가도 되지만은 지도상으로 이리 보석정 주차장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보리사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정 갈림길에서요 한 200m 이리 내려오면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온 보석정으로 내려가는 임도고요. 오른쪽 이거는 옥룡암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작년 올해 아니죠? 작년 겨울에 한번 탐방을 했었는데 처음 가보는 등산로인데요. 2.6km 걷으면 1시간 10분 잡겠습니다. 출발! 보리사 가는 길인데요. 소나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소나무가 쭉쭉 뻗어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닙니다. 이게 잎이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잎이 5개예요. 이거는 리기테다 소나무 같습니다. 우리 한국 소나무는 아닙니다. 이게 멋진 바위가 있네. 아이고야, 이거 들어갔다 와서 뭐 있어요? 어? 아 진짜? 그럼 가봐야 되겠네. 아이고 이... 아! 아이고 이 키 큰 사람은 이때 안 좋다. 거의 다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렇게 너무 좋다. 소나무 향이 끝내줍니다. 진짜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저기가 옥룡암이 맞네요. 혼자 여기서 보석정 주차장까지 숙제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택시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길이 있었더만은 이 길이 그 길이구나. 금오봉까지는 4km입니다. While you watch the people speaking words you can't quite comprehend, you ask me if I'd pinch you, but my fingers wouldn't bend. I'll be right behind you, Josephine.